다음 경기까지 3일. 저것도 친선전이겠죠, 당연히? 클럽 레전드의 책읽기. 아, 이거? 이거 맨날 나오는 이벤트잖아요. 매 작품마다. 매 시리즈마다 저거 계속 나오더라. 아직 돈이 없는데? 이런 거밖에 안 나왔어? 아, 저거 투자지? 투자는 근데 늘 구린 것 같던데, 나는. 그 저거 보상 가운데 저게 뭘까요, 대체? 오른쪽은 훈련 경험치인 것 같은데 훈련 플러스 1? 무슨 의미지? 아까 저기 아 점프 플러스 1! 아! 헐. 잔액 플러스 1이요? 잔액 플러스 1은 좋은 게 없잖아. 근데 전작도 이렇게 해서 능력치가 올라갔던 것 같긴 하다. 이걸로도. 적극성. 5,000달러 남았네? 많은 거 아니야? 5,000달러면 500만 원 넘잖아. 저를 껴주시나요? 감독님? 텐형! 아니, 나도 경기하고 싶어. 아, 잠깐만요. 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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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모. 전체. 스킬 포인트 3. 너무 짠데. 야, 이거까지 찍죠, 일단. 가자. 너무 적은데? 래시포드가 골을 넣었어? 3분 만에? 마운트는 경고를 받았네요. 이거 저는 팀 컨트롤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팀 컨트롤로 해서 다른 선수들 다 같이 쓰면서 내 캐릭터한테, 내 선수한테 패스를 찔러줘가지고 골 넣는 거. 저는 그걸 참 좋아합니다. 약간 양아치 같죠? 네, 거장으로 갑시다. 자, 공격 진영으로 선택지가 많이 있죠. 아니, 왜 패스를 그따위로. 아니, 오비잖아, 그건. 왜 그때 앞으로 먼저 갔어? 기회를 상대에게 넘기네요. 달로 디오고 달로 마운트 메이슨 마운트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 에헤이 까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번 공격 위협적일 것 같습니다. 마운트인데요. 래시포드 제꼈습니다. 어? 오케이. 세컨볼 찬스 놓치면 안 되죠? 좋다. 뭔가 근데 조작감 같은 게, 막 눈에 띄게 달라졌다라는 느낌은 못 받겠어. 아직. 아니, 야, 그 앞으로 좀 가지. 아니, 그 옵, 아니야? 근데 내가 줬잖아. 할말 없잖아. 나이스! 톡! 근데 잔디 팍
그 뭐라고 해야 되지? 튀어오르는? 그런 그래픽은 확실히 좀 더 눈에 띄는 것 같긴 하다. 오케이! 이거지, 이게 아마추어의 맛이지, 난이도. 이거거든요. 이게 아마추어 맛이거든. 재밌지. 데뷔전 헤드트릭. 근데 이거는 그럼 정식 경, 아, 챔피언스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뭐야? 아, 트로피. 저걸 어떻게 히스토리로 봤을까요? 아, 구나. 어? 어? 근데 모니터에서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 왜 이렇게 화면이 전멸하는 것 같지? 치달. 아니, 뭐. 오씨, 나 패스 버튼 눌렀는디? 연결됐습니다. 어허이, 뺏김. 자, 주심이 종국 이슈를 보았습니다. 자, 유스 출신으로 프로 데뷔전을 치렀는데요. 자, 이명철 해설위원, 오늘 이 선수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보다도 완벽한 데뷔전이 있을까요? 멀티볼로 자신의 오프닝 무대, 데뷔 무대를 완벽하게 장식했고요. 그야말로 역대급 등장입니다. 참 낮은 난이도지만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단 말이야. 하우 형 칭찬 안 해줘? 크, 우리 미루가 가자 빨리. 이럴 시간이 없어요. 나 풀경기 빨리 뛰고 싶어. 계속 좋은 모습 보이면 결국 풀경기 뛰게 해준단 말이지. 맨시티요? 커뮤니티 실드구나. 스킬 포인트 빨리. 자, 지금 속도가 79인 거지 아직. 그지? 한 개 돌파합시다 이거. 그게 맞는 것 같아. 지고 있네요. 폴란드가 선제골을 넣었네? 날 55분에 투입해? 가르나초 들어왔고 아마드 자리에 들어가네? 커뮤니티 실드니까 당연히 저거겠지? 감독이 교체 카드를 꺼내는데요. 주전들이겠지? 나머지? 고생했어 아마드. 전설의 출연을 봐라. 아마추어 난이도라고. 레시포드가 여기 슈팅 기회를 잡습니다. 뚫렸습니다. 나 스트라이커가 아니지 지금. 아, 좋은 패스예요. 어? 이거는 이건 미치셨나? 잘하셨네. 거기서 파울 안 했으면은 나 무조건 찼지. 하, 어, 야 너무 깊게 들었다. 아 근데 모션 되게 자연스러워졌다잉. 원래 이 정도였나? 기억이 안 나네. 지난 시즌. 아 내가 안 차?
아니. 아, 레시퍼도 모함. 내가 쳤지. 마운트, 마운트, 마운트. 이거죠?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아마추어 난이도에서. 이렇게 손 풀어야지. 그래서 이거 몇 판 하다 보면 이제 아 님! 님 아마추어에서 놀레벨 아니신 것 같은데? 한 단계 높이시죠? 그래서 이제 딱 풀어 가면은 어? 애들이 갑자기 또 잘 막네? 적응해서 또 이제 좀 이기다 보면은 님! 여기 아니신 것 같은데? 프로페셔널 가셔야겠는데 이러면서 점점 올리잖아요 얘네가. 양팀 한 골씩 기록했습니다. 적당히 내 주제를 알아야 돼. 그래야 컴가기를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치달 치달 치달. 아니 야 그건 좀. 아하 이거거든요. 감히 뛰쳐나와? 아마추어 골키퍼가? 재밌어. 나는 높은 난이도에서 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타이트하게 게임을 하는 것보다 그러다 보면 질 때도 있단 말이죠. 딱 내 적정 실력 한 단계 안에 아래나 그때 딱 그쯤에서 양악하는 게 더 재밌어요. 다른 게임은 그렇진 않은데 축구는 이상하게 지면 더 열이 받아. 아 철권도 지면 더 열받고. 이게 아마추어까지는 이런 페인팅이 먹혀. 다른 버튼 안 누르면. 아하이 못 쳤어. 아이 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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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아 어? 저거 아닌가? 아 에런이었나? 가마차기 뭐였지 이거? 아런은 칩슛이었던 것 같은데? 에런이 칩슛이네. 아런이다 그럼. 빼? 아 혼란? 이름표 안 봤는데 덩치 보고 알겠어. 가가가 가,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라고 줄치나 앞으로 가라. 아하이 나 못 차는데? 헤트트릭 가고 싶은데? 쪽으로 안 왔어? 이제 남은 시간은 10분에 접어든 것입니다. 아카세비가 잘 끌어졌어요. 자 기심 휘슬 불었습니다. 지금은 맨체스터 시티의 프리킥입니다. 너무 찼다.
자, 여기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따릅니다? 어, 1인칭. 어, 이거 좋은 것 같아. 이거 잘 만들었어. 잠시만요. 오디오. 와, 해트트릭. 자, 오늘 경기 마지막 5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제쳤습니다. 제쳤습니다. 완전히 열렸습니다. 계속해서 빈틈을 찾아봅니다. 카제미로. 미안, 나 네스테 돌려야 돼. 어? 아니. 건드리지 않고 공만 빼내네요. 니들은 이미 전설이잖아. 나 전설 돼야 돼. 아! 너무 늦었다. 좀 더 확실하게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네. 자, 3분이면 득점이 나오기에 충분한 시간인데요. 붙어. 피스를 보세요. 안 불어 이걸? 출제 나 일로 좀 와주면 안 돼? 이제 거기까지 가면 휘슬이지. 야, 자리 참 잘 지키네. 올해 커뮤니티 실드는 지구 시작한 걸로 아는데. 제가 세계선을 바꿨네요. 뭐야, 뭘 찍고 있는 거야? 가끔 카메라 이상한 거 찍는 거 반영한 건가요? 야, 근데 부패는 어디 갔냐? 내가 눈이 나쁜가? 부패가 안 보이네? 아무튼 좋은 출발입니다. 커뮤니티 실드 이기고 시작하는 거는 좋지, 시즌이. 이번엔 칭찬.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시티 쇼? 누구신데 저분이? 하. 야수 모드 켜짐. 가자. 저거부터가 그건가? 이제 개막하네요. 훈련 드릴 로드 시뮬 고.
뭐 살 게 있나 지금? 자전거. 스태미나 너무 좋다. 전 완료네. 나머지는 됐어요. 나중에. 마운트 자리에 들어가고 지고 있네. 그럼 또 잠깐 마운트가 라이트 윙이었던가? 자, 어떤 전술의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선수를 바꿔줍니다. 아직은 후보야. 하지만 곧 주전 될 거야. 코너킥부터 시작해요? 저 코너킥 더럽게 못 차는데? 아, 팀 그거라. 앞쪽 연결. 아, 좋습니다. 아하, 까비. 응? 왜 비켜줘? 강력한 태클입니다. 아니 이건 좀 이걸 안 불어? 한치입니다. 아, 파울선언 됩니다. 자, 상대 공격을 일단 끊는 선택을 했는데 놀래라 씨. 주심이 옐로 카드를 꺼내듭니다. 네. 아니 누가 봐도 다리 먼저 걸었는데. 저 또 프리킥도 못 차요. 카제미르의 정확한 태클로 공격권을 되찾습니다. 자, 상대의 공격수를 좀 끌어들이려는 아! 건가요? 수비수들이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아, 위험합니다. 벗어나야죠. 골문 가깝습니다. 차단합니다. 공격골 찬스. 왜 꼭 나한테 저거 올 때 볼 뺏었습니다. 태클 좋습니다. 와, 열렸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꿈입니다. 경기의 균형을 맞춥니다. 자, 조금전 골 장면인데요. 공격의 수비를 완전히 제치면서 기회까지 성공을 시켰죠. 확실히 아마는 너무 난이도가 낮긴 하다. 팽팽한 승부가 펼쳐집니다. 그대로 골문으로 달려갑니다. 골! 골 들어갔어요. 꼬득점합니다. 원수 득점에 성공합니다. 승리에 다가섭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어우, 재밌는데? 계속해서 많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었는데요. 확실하게 결정을 짓는데 성공합니다. 바로 득점을 돌릴 수 있는 위치. 이 양악 완전 열렸습니다. 양악잼! 어! 안됩니다. 뺏어줘야 되는데. 자, 공잡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벗겨냈습니다. 수비 벗겼습니다. 들어갑니다. 자, 있어요? 어? 아니 줄 지나 뭐 하냐? 자, 후반에 터너버네요. 자, 동료들이 옆에 있습니다. 알레한드로 가르나초. 아, 좋은 패스예요. 아쿠냐. 상대 진영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슛. 에헤이, 까비. 갔습니다. 위험합니다. 반칙 아니죠? 아, 좋은 태클입니다. 아, 좋은데요. 자, 박스 가장자리 때리나요? 자, 천천히 전진합니다. 까비. 아, 좋아 보였는데 결국 막힙니다. 안 막혔습니다. 결정적 기회. 모두로 세 번째 골입니다. 세 번째 골. 헤트트릭입니다. 내가 난이도 높여야겠다. 안 되겠다. 네, 지금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아, 위험한 쪽에
뺏겼는데 이게 결국 실점의 빌미가 됐어요. 수비 제쳤습니다. 제쳤습니다. 완전히 열렸습니다. 이번에도 아 이제 감을 완전히 잡아버려가지고 난이도 무조건 높여야겠어요. 안 높이면 안 되겠어요. 대패인데? 저 정도면 프렘? 이제 그만 넣을게요. 계속 넣으면은 시간만 계속 길어지잖아. 그만. 자, 여기서 수비를 완벽하게 제치면서 기회를 확실하게 만들었고요. 아, 그리고 또 아, 이 POV 카메라는 진짜 잘 나왔다. 그래. 시간대라면 경기를 뒤집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후반전 10분 남았습니다.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열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시도나 해보자. 결정적인 득점 찬스에서 마지막 수비수인 키퍼를 뚫지 못합니다. 야, 흔히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했던 장면인데 골키퍼가 결국은 막았어요. 달로 유구달로 이거죠. 슈팅. 아, 좋은 수비 보여줍니다. 자,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너무 느렸어. 이미 동료들이 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공 뺏기는 풀럼. 헤헤. 아, 중원에서 턴오버가 계속 나오는데 좋은 건 아니죠. 여기서 한번 놓쳤어요. 놓쳤어요. 한 골만 더 넣었어. 공격하고 있습니다. 약간 옛날에 맨유의 그 벨바백작 생각나는데? 양학 전문. 한 번 넣기 시작하면 막 다섯 골도 때려버리는. 될 리가 없지. 아이 까비. 오케이. 끝났습니다. 오늘 경기 승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첫 경기 승리로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역시 증명해냈죠. 다음 경기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우리 맨유가 강력한 우승 후보래요. 너무 좋은데? 즐겁다. 슛 쪽 가자. 이 골결이랑 슛 파워 둘 다 좋단 말이지. 둘 다 어차피 올리긴 해야 돼. 하지만 골결이 먼저지.
니들도 잘했어. 드릴. 아, 내가 월드 클래스까지 보통 가. 얼티밋이나 레전더리는 죽었다 깨나도 못하고 월클까지는 비비는데 레전더리 가면 죽었다 깨나도 저는 못 이기겠더라고요. 일단 세미프로 정도로만 올려볼게요. 이것도 너무 쉽다 싶으면 난 올리고. 어? 나 주전인가 본데? 주먹! 어? 아, 이것도 더빙이야? 너는 긴장 풀고 있어. 아, 주전 아니라고 쟤는. 가서 이제 확인하잖아 내 캐릭터도. 근데 거기에 자기 이름 딱 있는 거 본다고. 이 연출은 똑같네 그냥. 줄진. 아니 해설만 더빙을 했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네. 더 있었네. 저 원탑이라고요? 부패는? 어디 아프니? 와, 첫 선발.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곧 함께 지켜보시죠.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곳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에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규입니다.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경기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펼쳐집니다. 브라이턴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맞대결입니다. 네, 올 시즌 맨유의 초반 기세가 꽤 괜찮습니다. 아, 승리 찬스입니다. 아웃. 까비. 거둬냈습니다만 아직 위험합니다. 자, 좋은 공격 기회였습니다만 지금은 수비 전술이 아주 좋았죠. 어느 순간 빠른 판단을 할 거예요. 청금 같은 인터넷. 난 아래쪽으로 패스를 했는데 분명. 아, 상당한 방해 상황이었습니다만 문제없이 서운한데. 키퍼가 처리합니다. 달려. 결정적인 찬스입니다. 아, 너무 멀었다. 실점이나 다름없는 상황을 막아냅니다. 네, 정말 뭐 차이나의 틈을 주지 않는 골키퍼인데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좋았죠. 태클로 차단합니다. 최전방까지 일단 도달했습니다. 아, 나 느리다. 아직 너무 느리다. 아, 여기서 철저하게 막아내는 게 필요했는데요. 좋았습니다. 아니 슈팅 기회도 안 넣어. 무조건 내 캐릭터로 스탯 올려야 됩니다. 자, 경기를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팀보다 위대해야 되는 선수야 나 지금. 안 그러면 성장을 못한다고. 성장을 해야 계속 주전 박힐 거 아니야. 초반엔 이러는 거야. 자, 다시 보시죠. 이거는 야, 골키퍼 혼자서는 막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은 한 골차 브라이턴 호브 엘비언의 공입니다. 반칙 선언입니다. 서운하구만. 못 벗었어? 에헤이. 태클로 막아 세웁니다. 자, 브라이턴 스로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야, 뺏기질 말든가.
이것들아. 아, 멋진 태클이에요. 반칙 아닙니다. 자, 공간이 보이는데요. 역습 기회, 역습 기회. 마운트인데요. 아, 잘못 쳤어. 드립니다. 역습 실패합니다. 아깝습니다. 펀치라인 벗어난 볼, 브라이턴의 스루인. 아마도 아헤이. 맞. 확실히 책임지네요. 길게. 그러게 왜 튀어나오세요? 현재 스코어는 2대 0입니다. 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상대를 압박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완전히 따돌렸습니다. 뚫렸습니다. 연결되나요? 에이 까비. 볼을 끌면 저렇게 상대가 붙어오죠. 태클 성공합니다. 메이슨 마운트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열렸습니다. 자, 있어요. 뽑아줍니다. 선택해야죠. 양각이네. 아하, 까비. 무리수긴 했어. 빈들어줬어야지. 어? 그냥 이렇게? 아, 지금 중원에서 턴오버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하. 너무 안쪽으로 갔다. 택도 없었죠? 굳이? 그거 안 막아도 됐을 것 같은데. 코너킥을 다시 한번 차겠습니다. 길게. 키퍼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형 그만 좀 막아봐. 뭐 내일까지 차게 할 거야? 선수들이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다시 한번 코너킥입니다. 잘 걷어내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니어 포스트로 올립니다. 페널티 박스 한가운데. 자, 완전히 걷어내지 못했습니다. 패스 줄기를 읽습니다. 메이슨 마운트 수비 제쳤습니다. 제쳤습니다. 완전히 열렸습니다. 마운트인데요. 야헤이. 좀 그렇긴 했어. 주심 휘슬 보내요. 자,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전반전이 종료됩니다. 도작 난이도 하나 올리자마자 바로 안 되지.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겠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현재 점수에서 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슈팅까지 갈 수 있을지. 에스포드가 파고듭니다. 집중해야죠. 아, 좀 더 세게 찰 걸. 라이턴이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난. 박스 안쪽입니다. 헤딩 쉽게 막히고 맙니다. 골키퍼가 어렵지 않게 처리합니다.
네,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완승이 충분히 예상. 미토마. 태클 좋은데요. 코날리 찔렀어요. 여기서 골! 골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득점합니다. 휴. 아, 상대팀 이 선수를 전혀 막지 못합니다. 해트트릭을 허용합니다. 자, 이스루 패스가 아주 예리했어요. 얘네가 브라이튼인가? 맞네. 그리고 이어지 이 강력한 슈팅까지 골키퍼가 반응할 수 없는 슛이었습니다. 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 아니 나 아래쪽으로 줬어. 아이씨. 안전하게 클리어링 해줘야죠. 여기서는 사실 안전 제일입니다. 마커스 레스포니 이거 왔어요. 다시 한번 득점합니다. 허허, 자, 좋다. 4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상대팀은 그야말로 붕괴의 직전입니다. 네, 미드라벨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슈팅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갔죠. 점에 성공합니다. 자, 스코어가 4대 0인데 네 골 차를 따라붙을 수 있을까요? 어, 오비야 이거 아니야? 맞지 않나? 미안. 안 되겠다. 뒤로 빼. 아, 너무 약하게 줬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냅니다.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입니다. 피온에서 크로스 할 때는 그냥 톡 차기만 해도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저 이 정도면은 주전 붙박이죠? 시켜주실 거죠, 감독님? 자, 마즈라위. 하늘 준비하는 레스포드. 골키퍼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아직 감을 못 잡겠네. 버스. 20분 남았습니다. 조금씩 발이 무거워지고 있는데요. 아니. 강한 압박 통했습니다. 레스포드 주택기. 골망을 그냥 뚫어버립니다. 너도 넣어라. 이런 경기 보면은 내가 홈 팬이면 진작 나갔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야구야? 아이고야. 이게 야구야? 타임아웃이 없는 스포츠의 매력을. 아, 여기는 타임아웃이 있네. 공백기는 브라이턴. 찬스입니다. 아, 이상해 쳤어. 당연히 안 들어가죠, 성재용. 그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카드를 여기서 사용하네요. 어림없는 볼. 오버 아니야? 괜찮나? 봐봐, 오비야 이거. 아하, 여기서 옵사이드에 걸리네요. 아까 누가 봐도 오비야 저거. 들려 있습니다.
아 아프잖아. 너네 골 못 넣잖아. 넣을 수 있어? 미토마 위험한 지역 볼 뺏겼습니다. 카운터 택 기회입니다. 완벽한 기회입니다. 열렸습니다. 아직 위험한데요. 에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끝까지 공을 놓치지 않습니다. 자 정말 흥미로운 경기였어요. 경기 종료를 앞두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들 축구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네요. 네 오늘 경기를 좀 완전히 지배하고 있죠. 단단한 레스포드 주티키 들어갔어요. 백발백중이네요. 또 골입니다. 자, 백발백중 아니었는데요 형. 확정지은 느낌입니다. 너무하시네. 상대팀은 뭐가 돼. 난이도 하나 더 올릴게요. 안되겠다. 아무리 양악하는 걸 좋아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무쌍 찍는 걸 이건 양악이 아니라 저거잖아 그냥 약간 뭐랄까 컴퓨터 쉬운 난이도 컴까기 하고 있는 것 같아. 여기서 하나 더 올리면 이제 애들이 마크를 들어온다고. 이렇게 뺏기지도 않아 심지어. 이런 식으로 거기서 하나 더 올리면 약간 끔찍해지고. 즐겁다. 슛 올려야겠죠? 이거 슛 파워 쪽 가자 다음에 바로. 아니요, 저 가고 싶은데 없어요. 와, 잠깐만. 마감일 겁나 뛰기 내 할 바 아니야. 저기가 써? 레반도프스키? 바르샤? 아, 아까 베스트 11을 보고 싶은 건데? 아, 여기 있다. 크으, 미쳤다. 데뷔하자마자 홀란드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크으. 어? 오늘은 훈련이 없네요? 어? 서운한데? 네, 난이도 하나 올립시다. 아 프로부터 조금 빡센데? 제가 그 정도.. 아 뭐야 있네 훈련! 그 정도로 잘하지를 못해요. 잘 못합나 축구게임. 그냥 하는거야 좋아해서. 프리시즌에서 당신이 보여준 경기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경기에서 당신을 선발로 출전시킬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개막이구나 진짜. 래시포드, 아마드. 오나나 잘 막아줘. 믿을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 선수. 엄청난 기세를 오늘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곧 함께 지켜보시죠. 아, 하워드? 이런 이름은 아예 녹음을 안 하셨나 보다. 아쉽다 그거는. 그 맛이 참 좋은데 생각보다. 아우 씨, 리버풀이야? 개막전 상대가? 노스 웨스트 더비 아니겠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쏠려 있습니다. 맨유의 홈구장 올드 트래포드에서 전해드립니다. 홈이야, 절대 지면 안 돼. 심이 걸린 노스 웨스트 더비입니다. 오늘 맞대결에서 패배하는 팀은 그 후유증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만큼 이번 더비전의 의미는 남다르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결과를 가져오려고 할 겁니다. 어쩌면 좀 치고받는 명상에 화끈한 경기를 볼 수도 있겠네요. 아니 나 바로 패스 눌렀는데? 조금 선하다. 아헤이 앞으로 주네. 리버풀의 선발 라인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리송 골키퍼가 골문을 맞습니다. 이브라이마 코나테와 어질 반데이크가 중앙에서 수비를 맡겠고요. 그리고 최전방에는 한 명의 스트라이커가 출전합니다. 올라가. 아 코나 올라가. 그만 올라가. 속도가 딸린다. 달로 달로 크로스 센터링 실패. 재빨리 걷어냅니다. 이거 헐리우드 저 그 정도로 안 깠는데요. 드리블 좋습니다. 전진합니다. 어. 옆으로 크게 비껴가면서 골킥입니다. 아니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자 골킥이죠. 자 경기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았던 선수죠. 오늘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지난 경기에서 역사를 썼습니다. 아우 저도 중계하면서 한 선수의 골을 그렇게 많이 외친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도 골을 넣는다면 본인의 기량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개막 하자마자 개같이 못하면 이게. 마르코스 레시포드. 마르코스 아쿠게. 레시포드. 아 좋은 패스예요. 아 앞에서 미리 막았어. 도미닉 소보슬로이. 루이스 디아스. 공을 바로 되찾아오네요. 멋진 태클입니다. 줄 데가 없다. 호날리. 자 디알로. 아 왜 걔한테 가냐 이게. 마르코스 아쿠게. 마르코스 레시포드. 박스 안쪽 열렸습니다. 아 열렸는데 아 씨. 야 이거를 못 넣냐. 마르코스 아쿠게 상대 진영에서 공 잡습니다. 집중해야 될 텐데요. 달로 연결됐습니다. 아 맞아 달려. 아 뭐해? 아니 포드야. 아니 그게 왜 글로. 잠시만요. 아 하이라이트 아니고 잘못 눌렀어. 하이라이트가 어딨어 지금. 아니 그 저거 좀 게임 설정 이런 거밖에 없어 지금? 아 비디오 있다. 비주얼 어 비주얼이 아닌데. 하하이. 없네.
아, 있네. 어? 적용을 안 눌렀구나, 내가. 이브라이마 코나테. 아, 가로챕니다. 진짜 이거지. 이게 지금 제가 월드 클래스 바로 아래인가요? 아닌가? 월 아 월클 바로 아래지. 프로페셔널. 여기까지는 애들이 종종 실수를 해 저렇게. AI들이 이상한 짓을 한 번씩 해. 그래서 그 틈을 파고들어서 나는 슛을 때리는 거야 항상. 내 실력이 아니야. 근데 사람은 저런 실수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응? 웬만큼 못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그 웬만큼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랭크가 낮으니까. 디아즈 이거 가도 되나?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니 야 잠깐만. 나이스 나나 형. 오나나나나. 오케이. 애들이 적이 없다. 팀이 없다, 팀. 아니 아 눌렀는데 패스 너무 달렸다. 나처럼 못하는 사람 특. 그 페널티 박스 근처 가면 달리면 안 되는데 거기서 달리고 있어. 저 앞에서는 달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몰랐어. 근데 이제 알아도 못해. 습관이야. 팀이랑 점수만 좀 더 달성하면 되는데. 자, 리버풀이 한 점 차로 밀리는 가운데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알렉시스 마클리스테르. 로버슨. 아하. 뺏을 거면 제대로 뺏든가. 알렉산더 아놀드. 아놀드. 디오구 좋다. 아니 좋다 좋다. 디오구 좋다. 크로스 타이밍. 아니 우와 역시 오나나. 오 쉣. 했어. 너무 성급했어. 막지 그걸 당연히. 저거 못 막으면 프로 자격이 없지 골키퍼가.
다시 한번 공 뺏기는 리버풀입니다. 어? 아 뭐야? 카제미루 아쿠니아 마커스 레시포드 자 디알로 메이슨 마운트 아쿠니아입니다. 자 연계 작업을 통해서 동료들을 더 끌어올립니다. 최전방까지 일단 도달했습니다. 크로스 기회 아 ZE 할걸. 근데 여기선 ZE가 먼저 아 이따가 해보자. 기호구 좋다. 아론 동그라미인 것 같은데. 앤디 로버슨 공 놓칩니다. 아니네. 카세미루 레시포드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올라갑니다. 경기가 20분 남았습니다. 선수들 체력이 이제 많이 떨어질 시간대죠. 아! 마커스 레시포드 메이슨 마운트 아 뺏기고 말해요 맨유나이티드. 자 결정적인 선방이었는데요 알리송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리버풀 올라가죠. 자 전방을 보입니다. 어 이거 안 돼. 어. 오 쉣. 게임 터질 뻔했다잉. 아 이게 지금 골은 안 따릅니다. 자 양 팀 감독이 동시에 선수 교체를 하는데요. 자 마드라이. 자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빨리 걷어냅니다. 메이슨 마운트 패스를 이어가면서 스미스들의 빈틈을 살핍니다. 세기 뜨기 회 아이 자 경기 오늘 남은 시간 앞으로 5분입니다. 자 공격 진영으로 선택지가 많이 있죠. 과정은 아주 좋았습니다만 결국은 치명적인 상황을 만들지 못하네요. 이어지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만 아직 리버풀에게 동점골 기회 있어요. 없어요. 이제 무사이르 마즈라위 자 여기서 뭔가 연결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바깥으로 잘 내보냈습니다. 스마킹으로 이어갑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선수를 고치합니다. 뺏게 밀었습니다. 카제미루 잘 뺐어요. 아 손나? 까비 시즌 초반 우풍의 주역인데요 여러 전문 매체의 예측을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8.4 아쉽다. 뭐 이긴 했는데 뭔가 많이 아쉽다. 그래도 레벨 올라서 스킬 포인트 개꿀. 아직 스탯이 많이 낮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야지 뭐.
이게 골결을 올려야 골이 잘 들어가. 확실히 골결 올려야 돼. 그래서 요거랑 요거 찍죠. 아닌가? 아 이건 약한 발이구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긴요. 맨유가 지금 어? 올해 우승 후보라고. 8.4점으로 최우수 선수. 슬프다. 근데 진짜 데뷔해서 해트트릭은 못했네. 아쉽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아이고, 12일이나 남았다고? 한번 올 시즌 잘 적용해 보겠습니다.